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도치 인버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원칙적 어순과 다르게 때로 동사, 목적어, 보어, 기타 어구 등이 문장의 앞, 문두로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neither라는 거는 뭐뭐 또한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not either와 같은 의미지만은 neither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도치 구문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If you don't go,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I won't go either, 나 또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문장은 If you don't go, neither will I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neither will I가 도치 문장이 되는 거죠. 다른 예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번이 말합니다. He's rich, 그 남자 부자야 이랬더니 B번이 말합니다. So am I, 나도 또한 부자야. 자, so를 쓰고 동사 주어를 쓰면은 그때 so는 also, 뭐뭐도 또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참조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A번이 말합니다. He's rich, 그 남자 부자야 이랬더니 B번이 so he is라고 말했죠. 이때는 그 남자 정말 부자야. 자, so를 쓰고 주어 동사 쓰면은 그때 쓰이는 so는 indeed, 정말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노 순어, 하들리, 스케어슬리, 셀덤, 베얼리, 레얼리 등을 준부정어라고 하고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준부정어가 이끄는 문장도 부정어 도치 구문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He seldom or never reads. 그는 좀처럼 또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러할 때 이 seldom이 준부정어가 되는데 seldom이나 scarcely 같은 말을 문장 앞에 이동시킬 경우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scarcely had she seen me when she ran away.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라는 도치 구문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자, 준부정어 뒤에는 도치 문장이 뒤에 따라오지만 준부정어와 호응하는 then이나 before나 when 등의 뒤에는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은 노순어 다음에 도치 구문이 나오고요. then 다음엔 주어 동사 그냥 씁니다. hardly 다음에 도치 구문이 나오고요.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씁니다. scarcely 다음에 도치 구문이 나오고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준부정어 구문을 이용한 도치 구문 설명입니다. 문장 앞에 준부정어를 쓰고요. 뒤에 동사 주어 형태의 도치 문장 구조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S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she ran away는 도치 구문을 이용했을 때 No sooner had she seen me than she ran away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도망쳤다 라는 뜻이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She had hardly seen me before she ran away도 마찬가지로 Hardly had she seen me before she ran awa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had scarcely seen me when she ran away라는 문장도 Scarcely had she seen me when she ran away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On seeing me, she ran away. As soon as she saw me, she ran away. The moment she saw me, she ran away. The minute she saw me, she ran away. The instant she saw me, she ran away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은 모두 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